안녕하세요. 체코리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전 세계에 동시에 공개된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Map of the Soul 7이 다시 한번 K-POP의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음반 판매량 집계 사이트인 한터 차트에 따르면 첫날 국내에서만 총 265만 3,050장의 판매고를 올려서 단숨에 1간 차트 1위에 올랐으며 이는 역대 앨범 가운데 최단 시간 최다 판매량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는 지난 앨범 Map of the Soul 페르소나로 세운 발매 일주일간 판매량 213만 장을 단 2시간 만에 돌파한 거라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게다가 발매 이전 이미 음반 선주문 총 410만 장을 기록하며 BTS 역대 앨범 최대 선주문량까지 기록한 바 있습니다. 앨범 공개 직후 타이틀곡 5는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플로우 등 5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실시간 차트에서 모두 1위를 석권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브라질, 인도 등등 전 세계 83개국 아이튠즈 탑송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야말로 K-POP을 넘어서서 세계 팝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우리 BTS. 이번에는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미국의 빌보드와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 동시에 정상을 예약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쓰게 되었는데요. 빌보드는 현지 시간 24일 예고 기사를 통해서 BTS가 다음 주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 1위로 데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Map of the Soul 7은 27일까지 미국에서 30만 점 가량의 앨범 수치를 얻을 전망인데요. 이 점수 대부분은 음반 판매량에 힘입은 것입니다. 지난 페르소나 앨범이 빌보드 200의 1위 등극을 앞두고 당시 20만 점에서 22만 5천 점의 앨범 수치를 얻을 것으로 예상했었던 것에 비하면 이번 30만 점은 전작의 성적을 벌써 뛰어넘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한편 영국의 오피셜 차트에서도 기사를 통해 BTS가 새 앨범으로 두 번째 영국 앨범 차트 1위를 향해 가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Map of the Soul 7은 이번 주 현재까지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이자 경쟁주자 세 팀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이 판매되었다고 하면서 BTS의 압도적인 1위를 예고했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차트에서 네 번째, 오피셜 차트에서 두 번째로 정상을 예고하며 세계 음악 시장에서 존재감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번 우리 K-POP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BTS의 공연과 활동에 부득이하게 어떠한 차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올해 계획된 월드투어도 무사히 멋진 모습으로 치러나가길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